오늘은 프로펠러 3역, 이렇게 생긴 프로펠러 3역 교체하고 소리 비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안 닿아요? 옆에? 닿아요? 안 닿아요? 얘는 안 닿아요. 네. 근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. 근데 얘가 비행하다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닿을 것 같아. 가면은 알아서 갈아지긴 하더라고요. 그쵸. 중독들이 편하다. 저 이걸 프로 처음 갈아봤거든요. 편하네요. 역시. 감성이 확실하게 편하긴 할 거예요. 이제 2만원밖에 안 합니다, 여러분. 그래, 그거 아시죠? 한쪽 먼저 쪼으면 안 되는 거. 아, 그래요? 네. 한쪽 먼저 다 쪼으면 안 돼요. 그럼 언밸런스 해가지고 한쪽이 쏠려요. 좀 적당히 하고, 그 다음 옆에도 적당히 하고, 네. 한쪽 꽉 하고 또 한쪽 꽉 하고. 그쵸, 맞아요. 와, 왔다 왔다 왔다. 얘가 언밸런스 해져요. 한쪽에 이게 약간 쏠려 있는 거죠. 다 쪼개 있으니까 여기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지. 얘는. 짠. 자, 소리 비교해보자. 정품 프롭과 3역 프롭의 차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동 걸었을 때 소리를 한번 비교해볼게요. 이런 소리가 나고요. 그 다음에 3역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. 되게 조용한데? 이건 좀 시끄러운데? 이건 시끄러운데? 난 내려올 거야. 아우, 먼지. 아우, 씨. 어, 나는 닦아라도 있어. 아우, 먼지. 내려오는 게 겁나 부드러운데요? 말했잖아요, 부드럽다고 걔. 내려오는 게 미쳤네? 흐르리지가 않아요. 흐르리지가 않지 않아요? 그러니까 3역으로 바꾸고 나서 부드러워서 나 놀랬다니까. 어디 있는 거야? 제가 사용해본 3역 프롭의 느낌은 소리가 조용했어요. 날카롭지가 않았습니다. 비행은 떨림이 없었고 출력은 잘 모르겠지만 엄청 보들보들하게 움직이는 느낌이랄까 부드러웠어요. 단점은 있을 것 같지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라면 다 끓겠는데요? 그러니까 라면을 왜 안 먹고 있었어? 배불리 어서 오세요. 배불리 먹으려고. 다 계획이 있어요. 이건 다 찍어볼까? 그만 찍어도 돼요. 네. 이제 먹는 거 ASMR 합시다. 빨리 먹어봐요. ASMR. 빨리 와.